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 경제입니다. 그 가운데 한인들의 중심 산업이라고 하는 네일업계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일산업협회의 크리스금 회장을 모시고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별일은 없으셨고요? 별일이 많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건강이 괜찮으시고요? 네, 건강 네. 괜찮은데 일반 좀 이 비즈니스가 네. 급격하게 어려워진 계기가 팬데믹 기간에도 있었죠. 예, 우리가 주변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또 우리가 경제가 너무 하락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맞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네일업계는 한인 커뮤니티의 주력 사업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것이 네일업계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저희가 그 팬데믹 이전에 뉴욕시의 네일업계 숫자를 대충 4천 개 정도를 봤습니다. 네. 근데 팬데믹 이후에 정확한 지금 통계는 안 나왔지만 아마 반 이하로 줄은 걸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반 가까이요. 뉴욕 일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뉴욕 이론을. 예, 예, 예. 그 정도면은 이거 한인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분 중에 뭐 반 정도는 네일업계 종사하는 분들이 한인 여성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남성들도 많이 이제 종사하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라고 하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한인 경제가 계속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저희 이제 우리 한인 네일업계는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방향들을 많이 좀 모색을 하고 있어요. 네. 좀 고급화라든가 네. 또 이제 네일 스토어에서 이제 토탈 서비스라고 그러죠. 네. 페이셜부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급화로 많이 다 지향하고 있고. 아 이제는 고급화로 예, 가는 예, 예, 얘기부터 예. 좀 하고 가죠. 그러면은 지역에 따라서 반 정도가 폐업이라든가 문을 닫게 된 업소들이 많다면은 지역에 따라 좀 틀리죠. 아 지역 따라서 뉴욕 시티가 뉴욕 스테이트보다는 좀 더 타격이 많았던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요? 아 첫째는 뉴욕 시티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좀 줄었잖습니까? 아,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렌트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보죠. 오피스에서도 또 재택근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향도 있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맨하탄 같은 경우는 또 뭐 예. 렌트비가 뭐 예,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맨하탄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군요.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은 좀 그런 대로 괜찮아지고요. 외곽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좀 복구가 돼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맨하탄은 아직도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매출이 정상으로는 예, 올라오지 예, 않고 예,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4천 개 정도면은 타 민족하고는 어떻습니까? 비교가. 저희가 이제 대충 추상하게 아마 우리 내일 한인들이 하는 내일 업계가 뉴욕 시티하고 뉴욕주 다 해서 아마 한 천 군데 정도가 좀 안 되지 않나 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이라든가 중국계들이 많이 이제 예. 그 네일업을 저희보다 더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습니까? 예, 예. 옛날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 80-90%였는데 예. 이제는 뭐 50% 이하로 줄었습니다. 50% 이하로요. 예, 예.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네일 산업이 참 경쟁력이 있고 이 전망이 있는 산업인데 맞습니다. 예. 예. 참 그런 안타까운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든가 준비를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협회에서도 이제 앞으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게 참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2세들한테도 잘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2세들한테 전달이 되는 게 좀 제가 미약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걸 발전시키면 제가 어떤 비즈니스보다 더 전망이 있는 비즈니스인데 네. 그게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고 보고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방비책이나 대비책이 있어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하려고 했던 그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품질, 네. 뭐 어떤 좀 그 가게의 좀 고급화, 뭐 좀 다양한 이런 것들이 그렇죠. 좀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한인들이라는 네일 업소들은 타민족에 비해서 벌써 깨끗하다, 네. 좀 고급스럽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사실. 기술도 좋다. 예, 기술도 좋다. 네. 하이엔드 이제 우리 그런. 쪽이다라고 보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2세들에 대해서 네. 저희 들어오는 어떤 2세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좀 저희가 그렇게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뭔가 지금 그 협회라든가 네. 또는 1세대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1세대들은 기술은 좋지만은 그 사실 언어의 소통의 한계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요. 예, 예. 고객과의 어떤 예, 소통에서. 예, 예. 그러나 이제 우리 2세들은 언어 소통도 잘 맞습니다. 되고. 2세대면 훨씬 더 잘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아시안들도 친절하잖아요. 네, 뭐 언어 이게 또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네. 매우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보다 더더욱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예, 드는데. 맞습니다. 이 내일 비즈니스는 굉장히 발전할 여지가 많은 비즈니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내일은 또 우리 뭐 커뮤니티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예, 줬다라고 이제 예. 볼 수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 반복됩니다만은 뭐 10분 중에 5분 정도는 뭐 우리가 내일 업계에 종사하는 예, 예. 분들이 이제 한인사의 경향인데 한인 우리 분들은 이제 현재 자꾸 네. 이제 연령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네. 하고 있지만 타민족들은 젊은 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세들은 이제 그런 타민족들을 종업원으로 쓰면서 관리 위주로 하면서 이제 운영하면은 굉장히 아마 좋은 비즈니스 중에 하나로 정착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실망할 것이 아니라 네.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좀 디딤돌이 됐으면 예,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내일업계를 미국에서 새로운 산업으로다가 이렇게 혁명이라면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일으켰는데 맞습니다. 이 뉴욕타임스에서 지난 뭐 한 5, 6년 전이죠? 2015년도 15년이 벌써 예, 이렇게 됐네요. 5월 달이죠. 그 예. 이상한 그 보도를 해서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저희 그 내일 업계에서는 정말 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네. 그 갑자기 2015년도 뉴욕 그러니까 뉴욕 뉴욕타임스에서 그 보도가 난 이후로 갑자기 스페셜 포스 팀이라고 또 그게 네. 정부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엄청난 이 조사, 인스펙션 그리고 벌금 또 뭐 웨이지본드라는 또 제도가 생겼고 벤츄레이션을 또 해야 된다는 걸 또 생겼고 해서 저희는 너무나 힘든 어떤 걸 지금 보내고 왔었고 보내고 있죠. 그 뉴욕타임스 기사가 좀 너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 기사였던 것 같아요. 아무런 객관성이 없는 그렇죠. 객관성이 있어요. 없고. 예.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그런 기사를 쓸 수 있는가 해서 제가 좀 서치를 해봤더니 예. 뉴욕타임스가 해마다 한두 개씩은 아주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기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신문이더라고요. 세계적인 신문이라고 하면서도 아 그래서 실망이 많았는데 꼭 우리와 관계가 돼서만이 아니라 전혀 객관적이지 못한 그 보도를 통해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주 정부에서 또 이상한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한인 내일업계라든가 또 내일산업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 벤틀레이션, 임금 문제 이게 저희가 또는 뭐 임금 또 채권 의무화 문제. 웨이지본드 때문에 많은 뉴욕의 그 내일인들이 알바니에서 한번 시위한 적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뜻을 같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소송 당사자로 네. 그 벤츄레이션에 대한 소송을 뉴욕 주 법원에 소송한 제가 당사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 먼저 그 벤틀레이션 네. 그 환풍기라고 말하죠. 네, 네. 그게 지금 사실상은 뭐 2, 3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또 연기됐죠? 6개월 연장을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 우리 니프니에서 네. 로비로펌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로비를 했죠. 아 로비를 했어. 예, 지금 예, 연기를 했으니까 예, 예. 언제까지 했습니까? 아 내년 이제 4월 이제 3일까지죠. 그럼 4월 3일 이후에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한두 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4년 연기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6개월 정도 연기가 됐는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 임금 그 뭐 채권 그 의무화 부분도 그게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연기됐나요? 그 웨이지본드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네. 그것도 로비로펌을 통해서 지금 그게 부당하다는 거를 네. 지금 로비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없애달라고. 네. 예, 예. 없애달라고요? 예, 예. 참 그 주 정부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새로운 산업으로 뜨고 있는 이 내일업계에 그런 그 무거운 제도, 규정을 만들어서 상인들이 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 이게 이건 정말 탁상 행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 아시아 여성 비즈니스로서 이 네일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뉴욕 주정부에서 볼 때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정책이 항상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이제 완전히 희생이죠. 예. 그렇죠. 누군가가 아,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다. 예, 예. 우리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이런 정책을 예, 예. 만든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이 없는 소상인들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한다. 맞습니다. 예, 예. 아, 참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죠. 예, 아시아 여성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얘기만 하면 제가 흥분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지금 기존 뭐 많은 그 정치인들한테 호소하는 편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비로펌하고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시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스토어가 막 생겨나면서 소상인들이 많이 죽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25만 개가 지금 뭐 한 7, 8만 개가 없어져가지고 소상인들이 죽어나는데 그 가운데 네일 업계가 소상인의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데 그걸 더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그런 이상한 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게 정치인들 그런 화가 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정치력이 좀 강해야 돼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 아마 좀 저희 협회가 생긴 이유도 그런 면에서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시위했는데 몇 년 전에도 뉴욕시청에서 시위를 했죠. 하셨잖아요. 예, 예, 했죠. 예, 뭐 그러니까 좀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에도 외치면 뭐 그분들도 알겠지만 아, 직접적인 효과는 아직 못 봤지만 간접적으로는 아마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도 예. 뭔가 소리를 낸다라는 예, 예. 거는 어, 뭔가 보이지 않게 잠재적으로 예,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객의 그 건강 보호를 위해서 네네. 또 종업원의 보호를 위해서 그 벤틀레이션을 또 만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제품 생산업체가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맞습니다. 고객이나 종업원들 보호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그 법을 제도화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좀 정책이 거꾸로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네. 그런 문제 지금 뭐 잘 지적하셨어요. 그 좀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다 그 제품들 올 때 다 친환경적이라는 걸 생각하고 쓰고 있지. 네. 거기서 저희가 무슨 뭐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네일 업주들, 네일 가게들만 대상으로 어떤 그런 기준을 자꾸 하는 게 저희는 굉장히 부당하죠. 벤츄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벤츄레이션도 어떤 그 각 개인의 그 스토어에 공기 측정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여기에는 벤츄레이션이 필요하다, 안 하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기준 없이 모든 가게를 다 하라.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한인들의 가게는 생일날 애들 데려와서 거기서 해피 버스데이, 버스데이 파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쾌적하고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뭐 저 그냥 아주 그냥 냄새나는 그런 가게가 동일시하게 그냥 모든 뭐 연통들 막 그냥 다니시는 모든 가게가 다 똑같이 벤틀레이션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너무 기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일 업계에는 예. 우리 마음까지 힐링하는 그런 장소로서도 예.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고객들한테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파티까지 할 수 있는 장소로서도 하고 있는데 예. 예. 이렇게 만만하게 네일 업계를 가지고 이런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힘들게 만드는 게 그럼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네일 업계에서만 그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또는 아시안 커뮤니티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맞습니다. 함께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동감합니다. 그쪽에서는 네. 좀 지원 안 하나요? 많이들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이제 여러 협회들도 있고 또 저희 주변에 저희들을 걱정하시고 염려해주고 또 도와주는 많은 정치인분들도 좀 네.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영향들이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참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뭐 하루아침에 어떤 정책인 힘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은 결국은 이게 정치적에 또 이게 뭐 세상이 그렇습니다만 예,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력의 예. 힘은 뭐 내일 업계에서만이 아니라 동포들이 많이 정치에 진출하고 또 투표도 많이 하고 맞습니다. 또 정치인들과의 많은 관계도 갖고 우리의 목소리도 내고 맞습니다.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들은 이번에 정부 지원도 많이 받았어요. 정부의 여러 지원. 그 얘기 빼먹을 뻔했네요. 정말이죠. 예, 예. 요식업계는 많이 지원 받았죠. 내일업계는 어떻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그 왜 그런가요? 전부 아까 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약한 거죠. 이런 세금을 퍼스를 많이 내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요? 세금 뭐 레스토랑이라고 많이 내고 무슨 뭐 그렇지 않을 거죠. 저희가 네. 다 이렇게 우리 한인들이 하는 이런 비즈니스들은 정당한 세금을 다 거의 다 내고 있어요. 그래요? 예, 예, 예. 근데 그런 것이 뭐 한인들이 많은 세탁업계도 좀 사실상 많이 어려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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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인들이 주목을 이루는 세탁업계 내일업계. 레스토랑 이런 데는 그 기존부터 굉장히 강력한 로비스트 단체들을 썼어요. 그런데 그런 로비가 굉장히 어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그 굉장히 강력한 로비의 업체랑 같이 힘을 써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일단 6개월이라도 연장을 받은 겁니다. 네. 컨트레이션도.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데 더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 부분들이 이제 연장을 받은 기간에 그때 또 한다라는 것도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죠. 네. 그나마 요번에 연장을 안 받았으면 더 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네. 저희가 벌써 이 기간 전에 10월 이제 3일부터 이제 걔들이 조사 나와서 뭐 인스펙션에서 벌금을 매긴다 이런 걸 갖다가 그 몇 주 전부터 벌써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 벤츄레이션 그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가격 자체가 정해진 기간에 할 수가 힘들잖아요. 그 그렇죠. 많은 가게에서. 가격도 3배 이상 올랐었어요. 예. 지금 온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예. 기간도 그렇고. 그나마 6개월 연장하면서 가격도 많이 좀 정상화됐고 지금 그 6개월마저도 사실은 더 1년이고 더 연장을 받지 않으면 그나마 많이들 못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연장도 예. 또 해야 되겠고 예. 또 거기에 대한 규정도 좀 완화시켜서 예. 할 수 있는 방법도 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예. 들어요. 좀 많이 좀 고민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무방비로 있다가 내일 산업협회가 탄생을 하면서 이러한 법적인 네, 정부와의 어떤 그 관계를 좀 원활하게 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좀 갖는데 공헌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본래 뉴욕 내일 협회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산업협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사실상 한 4, 5년 전부터 스페인시 애들 중심으로 한 그 내일 노조가 생겼습니다. 아, 내일업계. 예, 그래서 네. 수많은 그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 지금 소송들이 많이 있었어요. 임금에 대한 어떤 자기들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 또 부당한 또 어떤 임금 급여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또 많은 정치인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 많이 지금 올라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런 걸 대항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도 전문적인 정말 거기에 대한 침묵이 아니라 예, 이제는 침묵단체. 침묵에서는 떠나야 돼. 예, 예. 그래서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저희 니프니 내일 산업연합인데요. 네. 저희는 만들어진 이후로 두 번에 걸쳐서 서베이를 크게 다 했죠. 그래서 네. 그 서베이를 근거로 해서 어떤 리포트를 만들어서 모든 정치인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네. 현재 내일 우리 내일 업주들이 지금 팬데믹 이후로 위생에 대한 걸 정확하게 잘 준수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런 걸 다 어필하기 위해서 다 보냈고요.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그 요번에 올라왔던 그 어떤 그 나쁜 법안이 있었습니다. A2307이라고 네. 그 노조를 중심으로 한 어떤 법안이었는데 그걸 막는데도 그 저희들이 그 서베이와 리포트 한 게 굉장히 큰 역할을 네.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친목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내일업계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제도들이 네.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걸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대응하고 우리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나선 것이 뉴욕 내일 산업협회의 탄생이군요. 저희가 네. 사실은 아직 사무실도 없어요. 네. 그거 없는 이유가 그 사무실 들어가는 경비를 전부 다 해서 우리가 그나마 미약하지만 로비로펌하고 같이 가는 비용으로 투자 해가지고 아하. 그래서 그 로비로펌에 들어간 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우리 기존 우리를 도와주는 정치인들한테도 또 네. 저희가 좀 같이 가는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의 비용을 줄이자 그렇게 하니까 좀 효과적이던가요? 그래서 제가 네. 지금은 뭐 웹사이트나 이런 쪽에서 다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실질적인 어떤 그런
일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로비 단체들을 통해서 같이 보조를 같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금 로비 단체와 계속 접촉을 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럼 뭔가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많은 변화를 좀 가져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종사하는 분들이 사실상은 그 일부 먼서만 바라보고 계신 분도 있는데 내일 산업협회의 탄생과 함께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또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함께 협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뭐 혹시 뭐 이전 얘기 있으시면 할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현재 많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우리 니푼이는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큰 힘이 되도록 니푼이는 이제 뇌산업협회 약자죠. 약자입니다. 우리 약자로 니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저희랑 같이 힘을 내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다 극복하셔서 이제 이 시기가 지나가면 아마 새로운 내일 어떤 황금기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꼭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기를 꼭 같이 갈 수 있기를 제가 희망합니다. 예,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 내일 산업협회 우리 한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활성화시키는데 힘을 모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들은 또 잘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K-POP 최고듯이 그렇죠. K-POP K-네일이 K-네일 최고입니다. 뭔가 품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욕내일산업협회 크리스 김 회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내일업계 어렵지만은 우리가 만든 산업이니만큼 우리가 더더욱 큰 산업으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